귀여운 척 하지 말라고.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고 하면서 도와줬는데. 아이고.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까지 네. 지성 씨를 좋아하지만 네. 이제는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. 그런 것 때문에 좀 질투나거나 아니면 팬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 누구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. 아 있을 수 있죠. 근데 저는 지성 선배님 그런 이미지 자체를 좋아하는 거지 사생활까지 터치하시면서 예.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게 이런 건 없거든요. 그리고 또 별개죠. 그렇죠, 그렇죠. 은주 씨가 또 지성 씨를 위해서 뭐 준비하신 게 있어요? 네, 네. 지성 선배님께서 항상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분께 고백할 때 노래가 있으세요. 그게 널 사랑하겠어라는 곡이거든요. 동물원. 근데 이제 항상 여자분들한테만 불러주셨으니까 네. 이번에 제가 담내로 답답해요. 내 뜨거운 입술이 너의 부드러운 입술에 닿길 원해. 그래요. 이윤주 씨는 이상형이 대풍수 안에 있다고. 같은 배우 중에 있다고. 있어 있어. 이윤주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? 저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. 어? 아 지성 씨? 또? 또? 아니요. 또 누구 잘못이야? 오빠 아니야. 아 지성 씨는 아니고. 누구예요? 저 지진이 선배님. 아. 다나! 네, 너무 멋있어가지고. 진짜 신사예요. 네. 시상식에서 시상자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냥 되게 막 쫓아가서 가시는 길을 잡아가지고 막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거든요. 근데 그리고 나서 정말 계속 우리 같이 한번 해요 말씀으로 그냥 하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바로 하게 된 작품이 네, 대풍수예요. 예, 지수미 씨랑 이렇게 문자도 하고 연락도 하고 하세요? 네, 번호 떴어요. 아, 진짜 좋았어요 지금. 축하드립니다. 아 근데 사심이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고 예전부터 팬이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조심스러워지는 게 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서 네. 오빠 번호도 지성 오빠 이렇게 저장을 하고 네. 성창이 오빠도 성창이 오빠 이렇게 저장을 잘 했어요. 네. 근데 거기서 그다음에 지진희 했는데 아 오빠 하기가 너무 괜히 약간 혼자서 이거 아무도 안 보는 거고 네. 사실은 그 옆에다 하트를 붙여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그렇죠.
지진이 써놓고 오빠 썼다 지웠어요. 그래서 다시, 그냥 지진이에요? 그래서 지진이님? 그래서 선배님 썼다가 또 지웠어요. 선배님도 너무 거리 있어 보이고. 자, 과연 지진이 누님.